전 세계적으로 만 마리도 남지 않은 국제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를 아십니까? 희귀 여름철새인 팔색조는 주로 6월과 7월에 제주에서 산란을 하며 번식을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5월에 산란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남쪽 해발 300에서 500m 천연 숲지대. 영롱한 푸른빛과 8가지 색이 조화를 이룬 새 한 마리가 지렁이를 물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204호로 지정된 국제멸종위기종 팔색조입니다. 어미 팔색조가 간 곳은 바위 틈에 있는 둥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며 정성을 다해 기릅니다. 여름철새인 팔색조는 보통 5월 중하순에 제주에 도착해 6월 초부터 7월 하순까지 산란하며 번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팔색조는 지난달 29일 첫 알을 낳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빠른 산란 기록이 2012년 6월 1일인데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로 먹이가 증가하며 팔색조의 이동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철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한 1도씨 정도 증가했고요. 강수량 같은 경우 약 40mm 정도 증가한 걸로 수치적으로 나타납니다. 팔색조의 주 먹이원이 되는 그 지렁이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팔색조는 전 세계적으로 만 마리 이하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주에는 약 100쌍 정도가 여름철에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는 산림 생태계 환경 변화를 위해 팔색조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